안녕하십니까, 이치님 여러분.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영상을 만들어 전해드립니다. 월드 사랑, 사랑의 나눔 운동에서 저희한테 보냈어요. 저는 받은 만큼 패밀리 스토어와 구세군에 늘 기부를 한답니다. 아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거리의 아이들과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지요. 제잘거리는 사람들과 각가지 사람들의 의상들도 참 돋보인답니다.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.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희가 장애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월드 나눔 비전에서 선물을 주셨네요. 자원봉사 하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언박싱을 해보겠어요. 이 나라에서 아보카도유로 만든 김도 주셨고요.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도 주셨네요. 안성탕면도 왔어요. 꿀꽈배기는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지요. 과자이지요. 김치 신라면도 있습니다. 정말 이 나라에서 먹기 힘든 전통 전병도 왔어요. 라면은 두 박스나 주셨네요. 고등어 통조림은 김치찌개에 넣어 먹어야겠어요. 초코 과자와 눈에 띄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아랍어로 된 설명도 넣어주시고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각국에서 운동을 하시네요. 저는 항상 필요한 물건들을 구세군에 다시 기부를 한답니다. 이곳은 속옷이 참 비싸기 때문에 속옷을 많이 사서 기부를 많이 해요. 명관이가 어렸을 때 속옷이 많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부를 한답니다.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지요. 오늘은 동네 분께서 옛날에 고인쇄물 기계를 가져오셔서 체험하는 행사를 하신 날이에요. Peace on Earth라는 표지판이 너무 잘 보이시지요. 프린팅 프레스기라고 한답니다. 100년 전에는 다 이것으로 인쇄물을 했다고 합니다.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린 예쁜 인쇄기네요.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참 좋아요. 집에서 갖고 계신 인쇄기를 갖고 나와주신 어르신께 정말 감사했어요. 명관이도 같이 해서 나온 인쇄물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.
잘 설명해 주시는 아저씨가 보입니다. 모든 지구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들이 깃들기를 바래요. 딸이 좋아하는 치즈를 하나 사서 같이 해봤어요. 이곳에서는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치즈가 참 맛있어요.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또 예쁜 리듬을 하셨네요. 햇볕을 받으면서 예쁜 이야기도 듣고 예쁜 인형들과 같이 노는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. 아들이 아이들 마냥 앉아서 즐거워해요. 아들은 아직도 인형을 참 좋아한답니다. 인형을 보고 참 즐거워했어요.